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어떤 인터뷰에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신예 작가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애란 작가를 두고 한 말인데요. 그의 기대에 걸맞게 김애란 작가의 수상 경력은 한마디로 화려하다 못해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7년 제48회 동인문학상을 필두로 해서 구상문학상 젊은작가상, 이상문학상, 한무숙문화상,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 김유정문학상, 신동엽창작상,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이효성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대산대학문학상 등을 두루두루 섭렵했죠. 이 정도면 화려한 수상 경력이죠. 참, 그리고 혹시 두근두근 내 인생이란 영화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강동원, 송혜교가 주연을 했던 영화였죠. 그 영화와 같은 제목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김애란 작가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이란 장편 소설이 나왔을 때 문단에선 제법 떠들썩했다고 해요. 새로운 형식의 파격적인 소설이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이건 소설이 아니다 라고 폄하하는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다양한 시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비평을 끌어내게 하는 작품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문학적 성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를 가진 작가라서 오늘 읽어드릴 작품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너의 여름은 어떠니? 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미영이라는 주인공의 풋풋하면서 좀 쌉싸름한 20대 때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재치있는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너의 여름은 어떠니? 김애란. 선배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2년 만이었다. 오늘은 일이 있다고 했다. 선배는 선배답지 않게 물었다. 몇 시에? 저녁 때 고향에 가봐야 해요. 나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요. 선배는 아 하고 어색하게 호응한 뒤 꿈을 대다 물었다. 그럼 오후는 어떠니? 서랍장을 뒤지다 내친 김에 옷 정리를 했다. 5월인데도 밖은 몹시 무더웠다. 책장 위 수납 상자를 내려 방바닥에 쏟았다. 집안 가득 지난해 먼지가 풀썩였다. 서랍 속의 것도 전부 꺼냈다. 겨울옷을 상자로 옮기고 여름옷을 채울 생각이었다. 옷의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체중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였다. 가장 말랐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는 15kg. 반년 전 두 번째 직장을 관두고 몸이 급속도로 불었다. 한동안 방바닥에 엎드려 노트북만 들여다봤다. 군것질거리를 쌓아두고 인터넷을 하거나 미국 드라마를 보는 시기였다. 선배 역시 누군가로부터 내 소식을 전해 듣고 연락한 듯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일 대낮에 그렇게 갑작스런 부탁을 하진 않았을 거다. 무거운 옷에 실증이 나 있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옷을 속았다. 작년에는 정말 많은 옷을 샀다. 계절별로, 유행별로, 기분대로 그만한 경제력이 있었고 새삼 예쁘게 입는 즐거움을 발견해서였다. 옷 사면 사람 만나야 하고 사람 만나면 술 마셔야 되고 술 마시면 후회하게 되리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패턴조차
내가 사회적인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땐 내 몸이 마음에 들었다.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 건 고3 때밖에 없었다. 어느 날 썰지 않은 따뜻한 식빵을 껴안고 통째로 뜯어먹고 있던 내게 TV를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친 적이 있다. 그만 좀 처먹어라. 평소 대화가 드문 집안이라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점잖고 순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 전에도 후에도 아버지와 대화를 해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살면서 아버지가 내게 거의 유일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건넨 말은 그만 좀 처먹어라가 된 셈이다. 반면 엄마는 내가 무얼 먹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명절 때면 친척들 앞에서 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도 안 마시고 떡부터 먹어요 라고 자랑하는 여자. 내가 48kg이든 60kg이든 지금이 딱 좋다고 얘기하는 안악말이다. 그렇게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고 한 이불 속에서 시시덕거린다는 생각을 하면 겸연쩍지만 나는 부모님의 반응에 늘 덤덤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까진 나도 내 살이 젖살인 줄 알았다. 여름옷은 기대만큼 예쁘지 않았다. 보자마자 흥분해서 산 것들인데 이상했다. 유행은 왜 금방 낡아버리는지.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쭈글쭈글 함부로 쌓인 옷더미가 내 남루한 취향과 구매의 이력처럼 느껴져 울적했다. 지난해 내가 우쭐한 기분으로 걸치고 다닌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어쨌든 장례식에 입고 갈 옷을 골라야 했다. 바지와 스커트 사이에서 고민하다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A라인 치마를 택했다. 다행히 짙은 색 블라우스가 있어 간절기 조문 복장으로 나쁘지 않을 듯했다. 검은색 옷이라면 사실 얼마든지 있었다. 선배는 나를 처음 야구장에 데려다 준 사람이었다. 홍대 인디밴드 문화가 뭔지, 대학로 소극장의 서늘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알려준 사람. 어느 집단에나 있는 친절하고 인기 많은 사람 말이다. 나는 지금껏 선배처럼 이상적인 남자를 본 적이 없다. 존경도 하고 말벗도 하고 괜찮다면 잠도 같이 자고 싶은 사람. 혹 요사스런 성적 취미가 있다 해도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아요 라고 말하며 눈 딱 감고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남자 말이다. 당시 나는 남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는데 착하고 재미없는 사내와 재밌지만 나쁜 사내가 전부라는 생각이었다. 세계가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닌 인간의 울퉁불퉁함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역시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땐 선배가 착하면서도 유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성처럼 느껴졌더랬다. 면면의 시원찮음과 별개로 내 또래 남자애들은 다 병신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조숙하다 자부하는 여대생의 오만도 한몫했다. 선배를 만난 건 신입생 환영회 때였다. 그때 나는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나쁜 공기, 너무 많은 상품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물론 교정의 초목과 잘 식은 봄밤 공기는 가슴을 떨리게 하기 충분했다. 지금도 나는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라는 장기 방어 물질에 사랑의 묘약이 섞여 있다고 믿는 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신학기의 그 많은 청춘이 그렇게 동시에 상기된 채 해롱될 수는 없는 일이다. 번식기의 젊음이 내뿜는 에너지는 은근하며 서툴렀고 노골적인 동시에 싱싱했다. 나는 스무 살을 새로운 도시에서 맞는 게 좋았다. 철학과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 안색에도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나이엔 의당 그래야 하는 듯 알 수 없는 우울에 쌓여 있었고 내 우울이 마음에 들었으며 심지어는 누군가 그걸 알아차려 주길 바랐다. 환영식 날,
잔디밭에 모인 무리에서 슬쩍 빠져나온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내가 거기 없다는 걸 통해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픈 마음. 나는 모임에서 이탈한 주제에 집에도 안 기어들어가고 인문대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스스로 응석을 부리며 뭔가 흉내내는 기분이 못마땅했지만 숨은 그림 찾아내듯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내 이마에 크고 시원한 동그라미를 그려주길 바랐다. 그런데 거기 어두운 인문학관 통로에 선배가 있었다. 복도 끝 굽이진 곳에 길고 흐린 실루엣으로 화장실에 들른 건지 사물함을 확인하러 온 건지는 몰랐다. 중요한 건 선배가 나를 알아봤다는 거다. 너 미영이지? 서미영. 예? 예. 나는 선배가 내 이름을 안단 사실에 놀랐다. 동시에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뚱뚱해서 눈에 띄었나 싶고 조금 전 진실 게임에서 아주 지저분한 농담 하나를 실패하고 온 참이어서였다. 운산에서 왔다며? 우리 아버지 고향이랑 같아서 기억했어. 아, 네. 왜 혼자 있니? 아, 저 그냥 뭐 좀 생각하느라고요. 형편없는 핑계 때문인지 내가 눈을 심하게 깜빡해서 그랬는지 선배가 조그맣게 웃었다. 없어서 찾았어. 이따 보자. 나는 엉거주춤 목례한 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딱히 목적지는 없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는 잔디밭으로 향하다 몇 발짝 안 가 돌아서며 한마디 했다. 고개 좀 들고 다녀라, 이 녀석아. 아마 그래서였을 거다. 훗날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부재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것은 정색하고 말하는 바람에 술자리를 썰렁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은 그런 뒤 나조차도 어색해져 마구 마셔버렸던가. 흥이 올라 진실게임을 하자고 선동하는 과장님께 저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이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게임이거든요? 라고 주정해버린 밤. 그날도 아마 신입사원 환영이었을 거다. 하하하, 서명씨 왜 그래? 라는 대리님 말에 나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주인공처럼 대한민국 진실 다 족구하라 그래! 라고 장렬하게 외치며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나름 대한민국 학교 다 족가라 그래! 란 영화 대사를 응용한 거였다. 그러곤 투피스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잤다. 그 후 나는 직장 생활 내내 진실 포비아, 게임 포비아라는 놀림을 받았다. 고개 좀 들고 다녀라,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친근한 표현인지 성을 지워버리려는 노력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선배는 곧잘 나를 녀석이라 불렀다. 그런 뒤 커다란 손바닥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줄 때면 뭉클하니 아늑해져 까치발을 든 채 더요! 더요! 라고 외치고 싶어지곤 했다. 어쨌든 1분도 안 되는 시시한 순간이었지만 준이 선배는 그날 자기도 모르는 새 중요한 일을 하나 해내고 있었다. 내 머리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려준 거였다. 약속 장소는 꽤 멀었다. 나프탈렌 냄새 밴 여름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물 마른 밥에 통조림 참치를 얹어 먹은 후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지하철에선 벌써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외출. 유리창 안으로 순한 연두색 풍경과 햇빛이 쏟아졌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유리벽을 뚫고 투명한 피톤치드 입자가 방울방울 스며오는 느낌이었다. 좋은 거구나, 이거. 좋았던 거구나, 요즘 공기. 숨을 내뱉자 허리에 바로 부담이 왔다. 아까부터 배에 힘을 주고 있던 터라 속이 더부룩했다. 스커트 호크가 뜯어질까 불안했다. 예전에도 소개팅 자리에서 쫄티를 입고 숨을 참다 상대 앞에서 신트림을 한 적이 있었다. 오전에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내 근황을 설명하기 싫었고 예전보다 뚱뚱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선배는 내가 가장 말랐을 때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선배를 막 좋아할 무렵부터 살을 빼 입사할 무렵에야 몸매가 잡혔다. 선배가 홍 내 얼굴에서 나고자의 안색을 발견하면 어쩌나 조바심도 났다. 광합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광합성의 빛이, 전자파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전자파의 빛이 낯에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선배의 도와달라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폐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에 오죽하면 내게 연락을 했을까 싶었다. 한편으론 선배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기뻤다. 상가집엔 늦어도 상관없었다. 버스터미널 근처에 병원이 있고 잠은 부모님 댁에서 잘 계획이라 막차만 놓치지 않으면 됐다. 어디쯤이니? 휴대전화 진동음에 놀라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가고 있어요. 1시 전에 도착할 듯해요. 로비에서 전화 줄래? 와줘서 고맙다. 멍하니 창밖을 보다 입속 단내를 걱정하며 가방에서 껌을 꺼내 씹었다. 선배도 알았을까? 내가 선배를 오래 바라봤었다는 걸. 동경했지만 좋아도 했었다는 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선배에겐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들이 쌓은 시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여자인데도 분명 나보다 나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다. 아무렴, 선배가 고른 여자인데 그렇고 말고. 기분 같아선 그 여자까지 사랑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욕심이 없었다. 내게 준이라는 선배, 그리고 친구가 생겼다는데 감사했다. 살면서 진심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니까. 다만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음습한 자취방에서 이따금 확인하는 선배의 문자가 참 반가웠던 기억은 난다. 한밤중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조그만 불빛을 따라 내 마음도 빨갛게 깜빡거렸다는 것과 그 나이에만 쓸 수 있는 순수하고 유치한 문장들에 내가 퍽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선배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쉽게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았고 번박하고 산뜻한 농담도 잘해줬다.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으면서 위로하는 방법을 알았다랄까? 자연스럽게 나는 선배가 주도하는 시 모임에 들어갔다. 선배는 내 글이 좋다고 했다. 나는 내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가 불때라고 준 돈으로 술 사먹고 꽁꽁 언 방에서 파카만 입고 자도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선배가 처음으로 내게 뭘 사달라고 한 날이었으니까. 어느 때인가 자취방서 뒹굴거리다 제법 친해졌다고 느낀 선배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찬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어 얼어버린 청바지를 손빨래한 후 종일 낮잠을 잔 일요일이었다. 수면 중에도 내 폐는 육지로 나온 물고기처럼 가쁘게 펄떡이고 있었다. 불규칙한 생활과 매연, 음주로 몸이 약해진 탓이었다. 그 시절 나는 어딘가 아프고 피곤하면 무턱대고 긴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때는 기면증 환자처럼 이틀 내내 골아떨어져 있기도 했다. 그날 역시 눈을 떴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선배가 선물해준 어떤 날을 카세트에 넣고 틀었다. 뒷면에 건전가요가 들어있는 오래된 테이프였다. 방 안 가득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 잔잔하게 퍼졌다. 그러자 문득 선배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선배, 나는 야구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반응이 없어 시무룩해질 즈음 늦은 답신이 왔다. 왜?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방바닥에 엎드리며 방긋 웃었다. 그냥 야구장에 가서 큰 소리를 질러보고 싶어요. 곧이어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진동음이 들렸다. 너는 뭐 야구장이 소리 지르는 데인 줄 아니? 그럼 뭔데요? 한참 후 선배의 의젓한 대꾸. 야구장은 신전이야. 나는 아 하고 감탄했다. 그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반하는 순간
심장에서 나는 효과음이었다. 그렇게 몇 번 쓸데없는 문자를 주고받다 우리는 야구장에 가자는 약속까지 해버렸다. 나는 엄마에게 또 책값을 속여받은 후 발목까지 오는 하얀 원피스를 샀다.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치마였지만 그걸 자취방 벽에 걸어놓고 일주일 내내 쳐다봤던 기억이 난다. 선배가 혹 고백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내가 가진 가장 예쁜 빤스는 뭔가 헤아리기도 하면서 첫 관계에 보여주기엔 너무 큰 빤스가 아닌가 뒤척이며 말이다. 그리고 토요일 두근거리는 걸음으로 마침내 잠실에 도착했을 때 매표소 앞에는 우리 과 시모임 여자애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개떼같이 모여 있었다. 홍대에서도 대학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배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 상냥함이 때로 야속했다. 하지만 선배가 진심으로 좋아진 계기는 따로 있었다. 선배가 나를 알아봤듯 나도 선배를 알아본 순간이었다. 선배가 4학년, 내가 2학년이던 여름밤,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열대야가 지속되던 때 나는 메리아스 차림으로 밤새 헐떡이고 있었다. 내 방 창문은 건너집 벽면과 바싹 붙어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선풍기를 틀어놨지만 눅눅하고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도리어 숨이 막혔다. 몇 번씩 욕실로 뛰어가 샤워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는 너무 더워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새벽에 결국 방에서 뛰쳐나왔다.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열을 식힐 요량이었다. 거리를 걷다 문득 학교 생각이 났다. 우리 과방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한 선배가 기증한 소형 에어컨이 있었다. 과방에 에어컨이 놓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한동안 모두 입을 모아 선배를 칭찬했다. 과방에 쉬러 오는 사람도 부쩍 늘고 어수선히 놓여있던 물건들도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을 테고 에어컨을 틀고 소파에 누우면 쾌적한 숙면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온몸의 땀이 순식간에 휘발되는 상상을 하자 설레기까지 했다. 차고 보송한 바람을 기대하며 과방 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다. 기다랗고 흐린 윤곽. 내가 아는 실루엣이었다. 그는 신문지를 뒤집어 쓴 채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이윽고 선배가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일어났다. 미영이네? 선배 웬일이에요? 너는? 나는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다. 방이 너무 더워서요. 선배는요? 선배가 목덜미를 만지며 쑥스러운 듯 말했다. 차를 놓쳤어. 선배에게 살짝 술 냄새가 났다. 근데 여기 목이 있다. 게다가 추워. 선배는 몸 여기저기를 긁어댔다. 에어컨을 오래 틀어놓아 으슬으슬한 모양이었다. 나는 인터넷이나 좀 하고 가겠다며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았다. 선배는 나도 라고 말하며 잽싸게 내 옆으로 와 앉았다. 내게서 두어 자리 떨어진 곳이었다. 선배도 나도 굳이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는 꽤 어두웠다. 한동안 둘 사이로 딸깍딸깍 어색한 마우스 소리만 났다. 나는 습관대로 자주 가는 철학과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음악 들어도 되니?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가 고물 스피커 볼륨을 올렸다. 내게 메일로 보내준 적 있는 이병우의 기타 연주곡이었다.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다. 마침 철학과 클럽 회원창에 선배의 아이디가 떠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에게 쪽지를 보냈다. 신기해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곡을 제게 처음 알려준 사람이 생각나요. 그것도 번번이요. 처음 가본 길, 처음 읽은 책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떠올라요. 이름을 알려준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사물에 영원히 달라붙어 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다니 하고 혼자 감탄했다. 하지만 선배의 쪽지는 더 근사했다. 우리가 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거야.
내 속에서 한 번 더 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친 김에 뭔가 더 얘기하고 싶어졌다. 예전에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가 나 안 보여서 찾았다고 한 날 있잖아요. 여기 복도에서 만난 날 그때 고마웠어요. 선배는 생각이 안 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곤 아 하며 빠르게 타자를 쳤다. 아 그거 형들이 너 찾아보라고 해서 그런 거야. 형들이 시켰어. 나는 꽈방 유리창을 방망이로 다 때려부수며 대한민국 형들 다 족구하라 그래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한참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나를 아랑곳 않고 선배가 천진하게 말했다. 이것 좀 봐. 선배 자리로 다가갔다. 선배는 앉아있고 나는 허리를 굽혀 서있는 모양새였다. 컴컴한 과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모니터에 약한 빛이 얼비쳤다. 그는 컴퓨터 바탕화면 위 폴더 하나를 가리켰다. 철학과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둔 거였다. 철학인의 밤이나 스승의 날 행사, MT와 OT 사진이 많았고 사진이 취미인 친구들이 아무 때고 자연스럽게 찍은 얼굴도 보였다. 모니터 위로 느릿느릿 사람들 모습이 지나갔다. 선배와 나는 친근한 얼굴이 보일 때마다 품평을 하고 낄낄댔다. 그러다 내 사진이 나왔다. 벚꽃을 배경으로 학교 옥상에서 찍은 독사진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친구가 맞은편 건물에서 셔터를 눌러 창문 주위의 네모난 어둠이 액자처럼 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봄 한가운데 내가 있었다. 이 사진 좋다. 선배가 자동 넘김 장치를 정지시키며 말했다. 난 싫은데. 왜? 이 가방 때문에요. 옷이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다리도 굵게 나오고. 나는 황토색 인조가죽 가방을 가리키며 투덜댔다. 당시 내게 하나밖에 없던 가방이라 아무 옷에나 줄기차게 들고 다닌 거였다. 난 저 가방 때문에 이 사진이 좋은데. 선배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에? 왜요? 선배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이 여자의 생활이 보여서. 나는 푸른 불빛에 얼비친 그의 옆얼굴을 가만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좋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에 내 사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은 선배밖에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미영아,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시간 맞으면 현대약국 앞에서 만나자. 미희에게 문자가 왔다. 초등학교 동창 중 지금까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사실 병만의 부음을 알려준 사람도 그녀였다. 9시 넘어갈 것 같아. 출발할 때 전화 줄게. 고향 친구들을 볼 생각을 하니 긴장됐다. 친구들은 예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나름 안 꾸민 듯 멋을 내고 올 터였다. 걔 중에는 나를 보고 우월감을 갖는 아이도 있으리라. 젊어 친구를 잃은 경험이 없는 까닭에 식장에는 많은 동창들이 모일 예정이었다. 주로 고향에나마 장사를 하거나 인근 화학단지에 다니는 녀석들일 터였다. 병만이도 거기 공장에 다녔다고 한다. 병만이는 초등학교 시절 나와 두어 번 짝꿍이었는데 처음으로 나노쌤을 배우던 날 귀찮게 말을 걸어 내 산수 점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었다. 나는 그 애가 내 수를 향한 집중력을 흐트려 놓던 순간을 기억한다. 조바심과 짜증이 일면서도 짝의 기분이 상할까 내색 못하고 선생님께 혼나면 어쩌나 불안해하던 복잡한 심정을 말이다. 문제는 그 후로 내 산수 점수가 계속 바닥을 쳤다는 건데 살면서 샘을 망칠 때마다 왠지 그게 다 병만이 탓인 것처럼 느껴져 억울해지곤 했다. 어쨌든 우리는 자주 모여 놀았다. 대부분 장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해걸음까지는 어떻게든 밖에서 시간을 때우다 들어와야 했으니까. 당시 신나는 폐활량을 떠올리면 지금도 개운한 기분이 든다. 편을 가르고 규칙을 익히고 보잘것없는 어휘력으로 열심히 말싸움을 하고 토라져 집에 가기도 했지만 언젠가
최대한 멀리 나가려 도움 닿기 위해 올라탄 그네 위에서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생각했더랬다. 잘한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이구나. 병만이도 그랬을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 애는 정말 많이 뛰어다녔으니까. 회사 근처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것 같은데. 교복 차림으로 읍내 터미널에서 담배를 피우던 녀석과 가끔 마주친 적을 제외하고 병만을 본 적은 거의 없다. 선배의 근황을 알려준 사람은 형만 오빠였다. 그는 준이 선배의 동기이자 시 모임 회원이었다. 시는 안 쓰고 맨날 술만 먹던 오빠지만 입담이 좋아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었다. 준이 선배는 4학년이 되자 시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쁜 듯 했고 원서를 넣는 곳마다 떨어져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리는 이따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든가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언제 술이나 한 잔? 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다. 선배는 학교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눈치였다. 취업 기간 동안 인간관계가 끊기는 사람들을 여럿 봤지만 선배가 그러는 건 좀 의외였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관계가 얇았다는 사실에 시무룩해졌다. 형만 오빠는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얘기를 했다. 누가 연봉이 얼마더라? 누가 월급 삭감 동의서를 강제로 썼다더라? 그걸 과장이 줄줄 불러주고 사원들이 다 받아 썼다더라 하는 말들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더 힘들게 산다. 내가 더 더럽게 산다. 라는 식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동기 녀석 하나는 고향이 합천인 부장님 앞에서 무심코 전두환 욕을 했다가 줄창 미움을 받는다는 하소연을 했다. 야, 그래도 준이보다는 낫다. 나는 안 듣는 척 준이라는 말에 귀를 세웠다. 걔, 뭔 납품회사 다닌 적 있잖아. 잠깐 하고 때려치운데 거기서 성접대가 장난 아닌데 준이가 거래처 사람 거짓하는 동안 계산하고 추운데 문 밖에서 벌벌 떨며 기다렸단다. 끝나고 대리 불러보내려고. 누군가 우습게 말을 했다. 그걸 뭘 기다리냐? 같이 하면 되지. 몇몇은 같이 웃고 나머진 그러지 않았다. 근데 걔 PD 되고 싶어 하지 않았나? 형만 오빠가 오징어를 뜯으며 말했다. 응, 최종까지 가서 몇 번 떨어졌대. 최근 어디 케이블 갔다던데? 전화를 바꾼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다. 선배가 방송국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어서였다. 선배는 내게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그 동네에 사는지 자잘한 안부를 물었다. 그러고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안부를 묻고 엉뚱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목소리였다. 그러곤 곧 대화의 소재가 끊기자 머뭇대며 물었다. 미영아, 오늘 혹시 시간 있니? 얘기인즉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해줄 수 없냐는 거였다. 누군가 펑크를 냈는데 그걸 자기가 때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일반인 중 구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선배 PD예요? 어? 아니, AD야. 아, 그렇구나. 선배, 근데 미안한데요. 그냥 배경 같은 거야. 가짜 배경. 카메라에 자주 잡히지도 않고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면 돼. 선배는 계속 난처해했다. 그러면서 넌지시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고 여기면 어떻겠냐며 출연료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내가 돈이 궁한 상태라는 걸 아는 눈치였다. 저 오늘 장례식도 있고요. 그랬지? 선배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아무래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보다 못해 말을 꺼낸 건 내 쪽이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배가 지나치게 반색하며 말했다. 응? 응, 그럼.
이번 건 재촬영도 없어. 금방 끝나.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아. 어려운 일 아니야.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네? 뭐라고요? 게임이라고요? 마음속 다급한 외침이 전해지기도 전에 선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나는 내 별명이 한때 게임 포비아였단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통화가 길어졌어도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기엔 선배가 너무 기뻐하고 있었다. 선배는 로비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작가라는 여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앳돼 보이는 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보조작가 같았다. 출입증을 받아 방송국 안으로 들어갔다. 선배는 지금 정신없이 바빠 못 온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대뜸 물었다. 안 더우세요? 내 검은색 정장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발랄한 줄무늬 티셔츠에 오렌지색 스와치 시계를 차고 있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등줄기에 땀이 흥건했다. 여자는 방송국 내에서도 좀 후미진 곳에 속하는 일반인 대기실로 나를 안내했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우선 여기 있을게요. 나는 복도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다. 벌써부터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실래요? 조 감독님 곧 오실 거예요. 최 선배가 되게 고마워하던데. 아침부터 엄청 깨지고 지금 또 혼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잘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건네듯 속삭였다. 우리 PD가 좀 사이코라서요. 그러곤 촬영장 쪽으로 급히 이동했다. 저 잠깐만요. 근데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왔냐는 듯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한국의 달인이요. 그녀가 떠난 뒤 불편한 의자에 홀로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케이블 방송을 안 보는 나로서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다. 작가 말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코너라 했다. 선배는 한참 동안 오지 않았다. 대기실 앞 복도는 서늘하고 적막했다. 의자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앞으로 조선시대 무관 복장을 한 사내가 뒤뚱뒤뚱 지나갔다.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어수선했다. 한국의 달인 무대를 제외한 주변 공간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채워져 있었다. 주위에서 퀴퀴한 지하실 냄새가 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트를 세웠다 부순다 하니 그럴만했다. 발소리를 죽여 녹화장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한쪽에 뜬금없이 방치된 그리스 신전 기둥이 보였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며 겸사겸사 공부한 바로는 끄트머리가 구부러진 게 이오니아 양식이 틀림없었다. 기둥은 조악한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얇게 파인 홈마다 때가 끼어 있었다. 배경화면을 크게 인쇄해 붙인 판자와 비닐에 쌓인 이불 보따리도 눈에 띄었다. 벽면에는 금연, 사장팩, 불조심 등의 표어가 붙어 있었다. 그래도 가장 압도적인 건 천장 위에 달린 수백 개의 조명이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전문적인 공간에 와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 선배는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멀리 청바지 뒷주머니에 대본을 구겨넣은 선배의 모습이 근사했다. 무대에선 대충 동선과 조명, 음향 등의 큐를 맞춘 드라이 리허설이란 게 막 끝난 참이었다. 내가 있을 자리에는 보조작가가 서 있었다 한다. 낯은 익지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개그맨도 보였다. 선배 말로는 그가 진행을 볼 거라 했다. 나는 그를 힐끔거리며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개그맨 역시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쓴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피디라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 대본을 확인하고 있었다. 사이코라기엔 멀쩡한 허우대였다. 입이 걸어 툭하면 아무에게나 욕을 한다던데 아니나 다를까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대뜸 소리부터 질렀다. 야,
저 여자 왜 저러고 있어? 나는 움찔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선배가 급히 변명을 했다. 그 장염 걸린 출연자 대타인데요.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선배는 잠시 나를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조금 전 세트장보다 훨씬 산만하고 을씨년스러운 장소였다. 우리는 조그마한 인공 연못이 그려진 가짜 배경 앞에 섰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일 것 같았다. 나는 말똥말똥 선배를 쳐다봤다. 질문과 불안이 섞인 얼굴로. 그러나 예쁘게 비칠 만한 표정을 꾸며내는 일도 잊지 않으며 말이다. 분장도 하고 마이크도 달고 대충 준비가 끝났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선배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얼굴이었다. 미영아, 너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어. 선배의 말을 들은 나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싶었지만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안 돼요, 선배. 미영아, 못해요, 저. 나는 선배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분장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선배는 종종 걸음으로 나를 쫓아왔다. 잠깐만! 선배가 다급히 내 팔뚝을 잡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너 안 보이도록 최대한 편집할게. 너 말고도 같은 옷 입은 사람 많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거야. 선배는 손에 계속 힘을 주고 있었다. 얼마나 세게 쥐었던지 팔뚝이 아릴 정도였다. 그리고요? 또 뭘 먹어야 된다면서요? 선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오늘 주인공이 푸드파이터라 그래. 먹기 대회 우승자 알지? 다른 사람들은 양껏 조금만 먹으면 돼. 미영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나 이거 펑크나면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나도 의상이 그런 건 줄 몰랐어. 한 번만 도와주라. 한 번만. 천장 위의 환풍기가 시끄럽게 돌아갔다. 원망하듯 선배를 빤히 쳐다봤다. 선배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선배가 찬 헤드셋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고래고래 성을 내는 음성이었다. 야이 씨발아, 너 일 안 해? 어디서 뭔 지랄이야? 푸드파이터는 뜻밖의 여자였다. 게다가 늘씬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탱크탑에 치어걸들이나 입는 노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선배가 왜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잡았는지 알 수 있었다. 주위에 뚱뚱한 사람을 세워둔 뒤 그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마른 여자가 저렇게 비만인 사람들보다 잘 먹는다라는 걸 알리려고. 나는 의상 담당자가 준 옷을 입고 한동안 밖에 나오지 못했다. 제작진이 일부러 한 치수 작게 준비한 레슬링복이었다. 꽉 끼어 불편한 옷에 가까스로 몸을 구겨놓자 옆구리 살과 뱃살이 볼품없이 드러났다. 누가 봐도 초라하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망설이다 작가의 재촉을 받고 분장실을 나왔다. 사람들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 같아 몸을 바싹 웅크린 채 두리번거렸다. 나는 군살을 감추려 끊임없이 옷을 잡아당겼다. 케이블이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스스로 다독여봤지만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타이르며 격려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게 상처가 됐다. 미영아, 그냥 평소 너 먹는 대로만 해.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나는 왜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나 고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선배를 돕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선배를 도우면서 선배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선배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일부러 자해를 하는 청소년처럼. 자, 한 번에 갑시다. 순식간에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환한 조명이 시야를 가렸다. 카메라 렌즈는 낯설었고
사람들은 밝음을 가장한 이상한 파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큐카드를 든 개그맨이 주인공을 소개했다. 세계 핫도그 먹기 대회 1등 수상자이며 미모의 재미교포 여성인 수잔 리라고 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팡파르 소리와 함께 그녀가 등장했다. 적당히 그을려 건강해 보이는 서구적인 미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묘한 자신감과 자족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오른쪽 맨 끝줄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녀를 위시해 좌우로 둘씩 모두 네 명이었다. 한 명은 여자 유도 선수, 나머지 둘은 남자 역도 선수였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됐다. 사회자는 얼마간 수잔 리와 상식적이고 시시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언제부터 먹는데 소질이 있었냐? 주위 반응은 어떠냐? 평소 식사량은 얼마냐 하는 식의 얘기였다. 많이 먹기 게임은 재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다. 스태프들은 미리 정해진 약속과 규칙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였다. 곧이어 소품팀이 기다란 테이블을 갖고 왔다. 그 위에는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엄청난 양의 핫도그가 펼쳐져 있었다. 관건은 10분 안에 누가 가장 많은 양을 해치우는가였다.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보조 출연자들의 체구도 만만치 않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차인벨이 울렸다. 운동선수들이 허겁지겁 핫도그를 입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먹어줘야 시청자들이 즐거워한다는 듯, 그렇게 먹기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듯이. 반면 수잔은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폭식도 기술이라는 듯 노련하고 우아하게 핫도그를 집었다. 그녀는 먼저 빵과 소시지를 분리했다. 그리고 소시지부터 오물오물 먹어치웠다. 그 다음엔 빵을 물에 적셔 삼켰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신속했다. 마른 여자가 탐식하는 모습에선 왠지 모를 색정적인 분위기마저 났다. 반면 보조 출연자들의 모습은 두서없고 어리석어 보였다. 역도 선수가 챔피언의 요령을 보고 이내 따라했다. 하지만 수잔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무리였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핫도그를 소극적으로 우물거렸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먹을 계획이었다. 그림이 안 좋았는지 PD가 뭐라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선배는 헤드셋을 만지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테이블에 고개를 쳐박고 열심히 핫도그만 먹었다. 되도록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고 싶지 않아서였다. 선배가 흰 종이를 가져와 뭐라 급히 갈겨댔다. 그러고는 내 쪽으로 와 종이를 들고 흔들었다. 나는 선배에게 과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해 머리를 수그렸다. 선배는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다. 얼마 후 물을 마시려 시선을 돌리는 순간 선배가 들고 있는 도화지 속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다. 고개 좀 들어, 이 녀석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핫도그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양손 아래로 끈적끈적한 케첩과 겨자 소스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제작진에선 다시 난리가 났다. PD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 듯 했고 선배는 창백해진 얼굴로 다시 도화지에 뭐라 열심히 썼다. 그러곤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듯 종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고개 좀 들어, 미영아, 고개 좀 들어, 제발. 녹화를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도망치듯 촬영장을 빠져나왔다.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선배에겐 인사 없이 갈 생각이었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방송국을 나왔을 땐 주위가 벌써 어둑해져 있었다. 가방 속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가방 쪽엔 손도 대지 않은 채 거리를 걸었다. 온몸이 매맞은 듯 후들거렸다. 나는 최대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지하철역 근처의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을 즈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영아! 신호등 불이 바뀌었다.
나는 젠 걸음으로 달아났다. 잠깐만. 선배가 내 팔을 움켜잡았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다. 저 갈게요. 손을 뿌리치자 그는 나를 더 완곡하게 잡았다. 팔뚝 위로 30대 사내의 강한 완력이 느껴졌다. 분장실에 가봤는데 이미 가고 없길래. 그는 여전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오늘 고생했어. 피곤할 텐데 가서 잘 쉬어. 참, 상가집 간다고 했나? 미영아, 한 번 더 고맙다. 참, 그리고 너 편할 때. 나는 물끄러미 땅바닥을 쳐다봤다. 그리고 선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문자로 계좌번호 좀 넣어줄래? 현관문을 열었다. 신을 벗고 쓰러지듯 방바닥에 앉았다. 방 안에서 눅눅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조립식 2단 행어 위로 온갖 여름옷들이 허물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미희에게서 안 오냐는 문자가 왔다. 잘 도착했냐는 선배의 메시지도 보였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뺀 뒤 불을 끄고 방바닥에 누웠다. 어둠 속 불안하게 몸을 떠는 형광등이 보였다. 이 집 등은 이상하게 한 번에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희미하게 껌뻑대곤 했다. 전원이 차단된 후에도 유리관 속 잔여물질이 자체 발광하는 탓이었다. 어느 때는 몇 시간이고 저렇게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아른거렸다. 방바닥이 찼다. 상복 차림 그대로 똑바로 누워 천장을 봤다. 습도 탓인지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기분이 들었다. 한동안 꼼짝 않고 유리관 속을 오가는 수은의 운동을 바라봤다. 갑자기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 손으로 얼른 눈물을 훔쳐냈다. 초등학교 시절을 제외하고 왕래가 거의 없던 병만이의 장래에 굳이 가려고 한 건 그 애가 오래전 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어서였다. 그때도 내 머리 위엔 지금 저 빛과 비슷한 빛이 떠 있었다. 친구들과 계곡에서 놀던 8살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그날 나는 물에 빠져 한동안 허우적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몇몇은 나무 그늘에 누워있고 몇몇은 물고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헉! 입과 콧구멍 속으로 비린 물이 울컥울컥 들어왔다. 손발이 따로 놀고 숨이 찼다. 가까스로 수면 위로 올라와도 숨을 쉬느라 소리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깊은 물에서 둔하게 찰방이는 소리로 주위를 끌기도 어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조용히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물속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래서 이따금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왔을 때 사방에 울리던 매미 소리가 무척 시끄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순간 누가 보고 싶다거나 지난 일이 후회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다. 그리고 좀 외로웠다. 아무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고립감.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갑갑함. 정수리 위로 아른아른 고요하게 빛나는 8월 햇빛이 보였다. 딱 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던 차 안의 그 얇고 환한 막. 나는 그 빛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거라곤 차가운 몇 움큼의 강물이 전부였다. 생전 처음 겪는 공포가 밀려왔다. 아득하고 설명이 안 되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미는 게 느껴졌다. 손끝 감각으로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손길이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팔을 잡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 손을 잡은 이가 아플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아귀에 힘을 뺄 수 없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무태 나왔을 때 나는 아직 어리고 여린 8살 난 아이의 팔뚝에 난 상처를 보고 말았다. 퍼렇게 멍이 든 채 손톱 자국을 따라 핏물이 고여있는
병만이의 팔이었다. 물에 빠지기 바로 몇십 분 전에 나는 민수라는 아이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민수가 먼저 내게 물을 확 끼얹었고 내가 복수하듯 그에게 물세례를 퍼부었다. 민수는 더 큰 물보라를 만들어 내게 다가왔고 놀람과 웃음과 오기 속에서 복수의 복수가 이어졌다. 그때 병만이 애들에게 실없는 소리를 했다. 야, 쟤네 연애한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대응했다. 야, 아니거든? 병만이 손바닥에 주먹을 대고 치며 더러운 농담을 했다. 야, 니네 이것도 하냐? 수치심을 느낀 민수가 발끈했다. 뭐 이 새끼야? 병만이 계속 성행위를 묘사했다. 이거, 이거. 민수는 더 센 말을 찾아 고민하다 한마디 쐈다. 너는 뭐 그렇게 잘나서 니네 엄마 이혼했냐? 순간 병만이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치를 봤다. 공부는 민수가 잘했지만 싸움은 병만이 나았다. 나는 병만이 민수에게 주먹질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병만은 민수를 한참 쏘아봤다. 병만은 강물에 대고 크악! 퇴! 하고 침을 뱉은 후 물속 깊이 잠수해버렸다. 그런 뒤 사라져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신경 쓰지 말자며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처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줬을 때 나는 그게 민수의 손인 줄만 알았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즈음 병만의 기분은 퍽 들떠 있었다. 나를 구한 사실이 으쓱해서였는지 바람에 몸이 마르는 기분이 좋아서였는지 모르겠다. 젖은 신을 끌고 계곡을 내려오던 길, 병만은 민수와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다. 너희들 사람들이 사막에서 뭐로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줄 아냐? 공부 잘하는 민수가 자신있게 소리쳤다. 거야 열사병이지. 병만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다. 익사야, 익사. 아이들이 일제히 뭐? 하는 표정으로 병만을 봤다. 쟤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나 하는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병만의 말은 뜻밖의 청산유수였다.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오지만 한번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변을 당하게 된다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 갑자기 비가 올 거라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비를 피할 곳이 마땅찮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수가 삐죽거리며 반문했다. 치, 누가 그러던? 병만이 망설이다 조그맣게 답했다. 우리 엄마가. 미이가 한쪽 귀를 만지며 물었다. 병만아, 근데 그 얘기 왜 해? 병만은 당황하며 아무렇게나 둘러댔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에 가게 되면 다 같이 조심하자고. 발인은 내일 새벽이었다. 그 아이 잠수를 참 잘했는데 물속 깊이 잠수해 사라졌다. 어느새 저쪽 수면에서 싱싱한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던 그 애의 매끈한 몸이 떠올랐다. 그 애가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하다 어느 순간 몸을 털고 짠 나타날 땐 모두가 감탄하곤 했는데 나는 여전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오래전 물속에서 본 수면 위의 빛처럼 아득하게 가물댔다. 아른아른 딱 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던 그 얇고 환한 막. 나는 나도 모르게 한쪽 팔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오늘 나를 자주 붙든 선배 손의 완력과 축축한 여운이 느껴졌다. 환한 봄날 한가운데 어두운 옷을 입고 서 있던 내게 이 여자의 생활이 보여 좋아 라고 말하던 선배의 아름다운 여벌굴도. 그러자 다시 병만이가 떠올랐다. 살면서 내가 가장 세게 잡은 누군가의 팔뚝이. 그렇게 눌리면 아플 텐데. 많이 아팠을 텐데. 갑자기 목을 때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사막에서 만난 폭우처럼 난데없는 감정이었다. 그처럼 쉬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다. 그러자 불현듯 내가 살아있어 혹은 사는 동안 어디선가 누군가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아는 혹은 모르는 누군가 많이 아팠을 거라고, 그리고 견뎠을 거라고. 행어에 걸린 옷들이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한 채 뻣뻣하게 누워있는 처녀를 오랫동안 무심하게 굽어봤다. 형광등 불빛은 꺼질 듯 말 듯 계속 불안하게 흔들렸고,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듯 두 눈을 꼭 감았다. 이 소설은 두 가지 면에서 저의 예전 추억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 미영의 기억들에서 주요 배경이 되는 계절이 아주 무더운 여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미영의 대학 때 전공 과목이 철학과라는 것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때의 뜨거웠던 여름이 내 눈앞에 소환되어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그립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도 미영처럼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철학과 학생이었죠. 미영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저의 풋풋하고 어렸던 그 시절 그 시간들이 생각나서 조금 더 재미있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미영이라는 주인공이 대학 시절 좋아하던 선배에 대한 환상이 오로지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자신이 아픈 만큼 누군가는 또 자기 때문에 아팠을 거라는 것을 깨달으며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상처받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받게 된다는 것은, 사랑은 늘 반드시 서로가 좋아하게 되는 쌍방의 게임이 아니라 일방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코드가 맞으면 쌍방의 게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그리 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랑은 일방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미영은 빛나게 푸르르던 20대 대학 시절에 불타는 듯한 뜨거운 사랑은 못했지만 다소 우울했던 그녀의 청춘을 달콤하게 물들여줬던 사랑의 종지부를 반강제로 확실하게 찍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파하면서 성장한다죠. 20대 때의 상처와 아픔 덕분에 그 이후의 자신은 더 지혜롭고 더 관대해지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춘을 아프지만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20살 때 여름은 어떠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작가의 너의 여름은 어떠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